예, 오늘은 우리가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 또 실패와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잊고 이 새로운 삶을 살리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너무나 때로는 가슴 아픈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몇 개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중학교 때 이민 가가지고 이제 한 사람은 부부가 치과 의사 또 한 사람은 변호사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고 그런 어떤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던 이 젊은 부부가 쇼핑몰에 갔다가 괴한이 쏜 그런 총에 맞아가지고 부부가 죽고 또 한 아이가 죽고 한 아이만이 남겨지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걸 듣고 얼마나 저도 며칠 동안 가슴이 아프고 너무 그런 어떤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 형제들을 생각할 때 또 이 남겨진 아이를 생각할 때 이들의 아픔이 얼마나 클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상한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시고 인간의 어떤 그 말로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긍휼이 베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개척교회 때 교인이 이제 얼마 안 될 때인데 저희 교회 이제 대학 교수가 한 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와서 은혜 받고 열심히 막 이제 대학생들은 전도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이분이 그 교수 연수에 가가지고 내추럴로 쓰러져서 3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35살, 자기 부인은 34살이었어요. 근데 그때 초등학교도 아직 들어가지 않는 두 딸과 이제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그 세 아이가 이렇게 해서 남겨진 가운데 34살의 그 젊은 나이에 미망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온 교회가 큰 슬픔에 빠졌고 우리가 너무나 그때 또 이 그 정말 부인 되시는 이분이 그 아픔과 슬픔 때문에 그것을 겪고 이걸 이겨내는 과정들이 곁에서 지켜볼 때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들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큰 예기치 못한 아픈 일 또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 그런 일도 있죠.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상처받은 그런 말 때문에 아니면 누구인가 정말 내가 무시를 당했을 때 이럴 때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또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실패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뭐 투자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결혼생활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나에게 예기치 못한 엄청난 인생의 시련이 찾아오고 어느 때는 내가 이런 죄를 범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죄악에 넘어져서 부끄러운 삶을 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 지난날의 그런 나의 삶에 있던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이런 부끄러움들이 나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 과거에 얽매이게 만들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그런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치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픔과 상처는 더 깊어지고 몸과 마음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나중에 우울증이 생겨요. 또 공황장애라든가 대인기피증,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감을 잃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삶을 그래서 무언가도 뭐를 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고통을 잊으려고 술을 계속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또 어떤 사람 자신의 인생에 큰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안겨준 사람이나 그런 환경을 탓하면서 분노 속에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겪은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실패와 또 죄짓고 넘어지고 부끄러웠던 과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축복을 가로막고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나의 그 신앙의 쓴뿌리가 되어서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짓고 우상 숭배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들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전 일, 옛적 일, 과거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정말 못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며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잊어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앞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이런 부끄러운 일을 잊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과거의 그런 일들,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부끄러운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잊어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전 것, 옛적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지음을 받은 그 본질에 있어서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지음을 받은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그래서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과거에 그런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이런 부끄러운 것들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길 원한다면은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사도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24절부터 계속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인데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때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지역을 여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우물가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동네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가고 예수님이 거기서 있는데 정오에 그 팔레스타인은 여러분 알죠? 얼마나 낮에 그 정오의 시간이 뜨거운지. 그런데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 그러면은 전에 결혼을 다섯 번이나 실패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결혼을 실패하면서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삶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저 여자는 결혼을 다섯 번이나 하고 지금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여자의 남자하고 동거생활하고 있다고 손가락질해서 사람들이 물을 길러오는 그런 아침 이른 새벽이나 저녁 늦게 오지 못하고 아무도 물 길러오지 않는 그런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가지고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향해서 전에 손가락질하고 길거리에 만날까봐 대인 기피증에 빠져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시간에 물길로 오고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속에서 수많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던 이 여인이 그 동네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메시아를 구원자를 만났다고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가지고 새 사람이 돼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교육이, 철학이, 어떤 것이, 종교가 이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때? 과거에 그런 나의 삶의 아픔과 그리고 상처와 그리고 실패와 부끄러운 것들을 이제 잊어버리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과거의 어떤 아픔과 상처 그리고 어떤 실패, 부끄러운 것들 때문에 지금 과거에 얽매여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삶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그분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게 주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늘 제 마음속에 어떤 그런 이 열등감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공부도 잘한다, 착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항상 칭찬받고 자랐지만은 제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없게 되니까 굉장히 크나큰 그런 그게 좌절감과 이런 것 때문에 잘한 사람들이 못하게 되면 그게 상처가 되면 열등감이 빠져요. 제가 은근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이런 과거의 아픔과 상처, 실패를 그리고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 어때? 우리가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마음의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가 보니까 과거의 그런 일들, 그 상처, 그런 아픔, 그런 실패, 그런 부끄러웠던 것들을 내가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2절부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네, 계속 23절까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 여기에 너희의 심령,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 말입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과거의 얽매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네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까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변하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 마음이 과거에 그런 어떤 것을 계속 추억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리라. 여러분이 마음 안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 나는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만난 삭개오, 지금 이제 보면 성경이 돌감람나무라고 하는데,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어려서 키가 작고 이렇게 가지고 굉장히 그런 어떤 열등감, 또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자신의 그런 어떤 열등감을 극복하고 나도 좀 부끄럽지 않는 그런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물 좋고 정말 이런 그 좋은 여리고라는 곳에 세무서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세무서장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세금을 마음대로 징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 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해가지고 얼마는 로마 정부에다가 상납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그걸 착복해가지고 부와 이런 세상 그것을 가지고 쾌락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자기 동족들한테 욕을 먹고 그런 그 나쁜 놈이라고 이런 소리를 들으며 살았겠습니까? 그는 권력을 가지고 부와 명예를 쾌락을 누리면 행복할 줄 아는, 그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는 꼭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많은 군중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서 예수님을 도저히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자기는 키가 적어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니까 저 앞에 돌무화과 나무 하나가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갔습니다. 세무서장으로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배도 나왔을 거예요. 뚱뚱하고 키가 적은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다가 쭈룩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해도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뽕나무 밑을, 그 무화과 나무 밑을 지나가시다가 위를 올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였다 할 때 삭개오는 충격을 받아 하마터면 뽕나무에 떨어질 뻔했어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알지?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자기 집으로 영접해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막 저놈 나쁜 놈인데 그러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날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는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과거의 그 부끄러움과 상처와 수치스럽고 그런 아픔과 이런 것들을 뒤로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새로운 인생을 살겠노라고 그 마음 안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결단했어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그랬더니 여러분 구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자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의 집에 임하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부끄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려면 따라서 한번 할까요? 용서받고 용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면 용서받고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떻게 돼요? 다 용서받았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예수님 믿을 때 다 용서받았습니다. 아유, 너무 자신이 없어요. 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주님이 그러고 이전 것은 기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넘어지고 또 뭐를 해요? 죄를 지어. 그러면 그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이 뭐 어떻게 해주시나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아멘. 그리고 다시 기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과거에 다 죄를 용서받았어요. 근데 살아가다가 또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걸 용서받지 못하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는 그런 죄책감 또 계속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나의 양심을 통해서 나를 송사합니다. 네가 이놈아 이런 뻔뻔한 놈아 이런 죄를 지었으면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이런 막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게 있으면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내가 또 과거로 돌아가는 그리고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러나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한순간 기도하지 않고 그런 좀 안 일과 나태에 빠져 있다가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한 것을 보고 그 정욕을 못 이겨가지고 이제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을 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우리아, 아니 바세바가 임신하니까 전쟁터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자라고 하는데 우리아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전사를 시키고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바로 자기 아내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걸 책망하자 그때 자기가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눈물로 간절히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 임신한 아이는 하나님께 데려가셨지만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니까 과거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솔로몬이라는 그런 새로운 선물을 주셔서 그 아들이 아버지 그 대를 이어서 왕이 되고 그의 소원이었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혹시 한순간에 어떤 그런 욕심이나 아니면 정욕이나 어떤 것들 때문에 이끌려가지고 범죄하고 넘어졌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내가 지은 죄로부터 그런 용서에 대한 확신, 이런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계속 여러분이 그런 어떤 죄책감과 그런 마귀의 송사 속에 있게 되면 결코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또 뭘 하겠어요? 용서하라고 했죠. 네, 나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었던 사람들은 여러분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왔잖아요. 원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그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동생을 꺼내가지고 은전 30냥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와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형제들한테 버림받았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그 집에 복덩이가 되었죠. 요셉을 향해 그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 잘생긴 요셉을 보고 자꾸 유혹하고 동침하자고 하는데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붙잡고 늘어지는 옷을 버리고 도망쳤더니 이 여인이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옥살이를 3년 동안 해요. 억울한 옥살이를.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저놈은 종놈인 주제에 지 신분도 모르고 아니 경호실장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런 손가락질,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얼마나 당했습니까? 얼마나 그게 또 마음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걸 용서하지 못했다면 내가 나가서 형들 이놈들 두고 보자. 보디발의 아내, 내가 너를 결코 나가면 용서치 않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에게 새로운 삶,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줬던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도 그는 그런 부끄럼과 수치를 당했지만 그를 용서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여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과거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실패, 죄짓고 넘어졌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 부끄러운 죄, 과거의 그런 넘어졌던 그런 죄악들을 회개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용서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여러분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좋은 것을 죄가 다 가로막고 있고 그 아픔과 상처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계속 과거에 얽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솔직히 쉽게 인정하고 회개하기 쉬워요. 그런데 나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겨줬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용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탕감받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탕감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줬다 해도 그들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치 아니하리라고 했죠. 여러분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그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세요. 형제들이 나중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걸 알고 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또 와서 눈물로 이제 막 자신들의 잘못을 그 요셉에게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를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냈으니 이곳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마음만 먹었으면 그 가나안 땅 거기서 거긴데 가서 그 형들을 군대를 가지고 가서 다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어요. 그가 총리가 됐을 때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자기를 억울한 옥살이를 한 그 보디발의 아내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하셨다. 아멘. 여러분이 어떠한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어떤 그런 고통과 상처를 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감정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지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 부끄러움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성령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사야 61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그리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주님의 영이 임하면 그 영이 내게 임할 때, 기름 부음 임할 때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 임하면 우리가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약국도 먹고 치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병은 고치기 쉽지 않아요. 마음의 병은 잘 고치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이걸 찾아내기도 어렵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은 의사가 여러분 치료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그 성령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네.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과거에 포로되어서 과거에 갇혀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이 그 과거의 멍에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이 나를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성령이 임하면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슬픈 일을 당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정말 그때 힘든 걸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목회자로서 저분의 그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떤 때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만나서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또 가서 내가 어떤 아픔을 당했을 때 와서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이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계속 3절에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에 남은 곳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여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그런 아픔과 상처, 고통, 실패 이런 것 속에 갇혀있고 그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여러분 치료하고 누가 회복시켜주시고 누가 그 슬픔을 기쁨으로 그 죄를 찬송의 옷으로 여러분 대신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자신의 부끄러운 삶 지은 죄 때문에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었던 그에게도 자신감을 주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붙들려갈 때 하속들한테 붙들려갈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쳤죠. 그리고 베드로는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몇 번이나?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너무나 이제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이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지만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아주 일곱 명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여러분 실패했던 베드로, 죄를 짓고 넘어졌던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도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입고 그리고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가 과거로부터 아픔과 상처와 죄로 넘어졌던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기도원 가운데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있죠. 근데 이 하늘산 기도원을 만든 사람이 종로의 그 깡패 조폭이었던 이천석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세운 기도원이에요. 또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 유명한 부흥사 가운데 김익두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도 평양 근처에서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종로의 주먹 평양의 깡패가 어떻게 여러분 변화되어서 그렇게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아멘.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부끄러워서 정말 어떤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계속 얽매였던 그런 사람들이 성령 임하면 치유받고 여러분 새 사람이 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 부끄러움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앞을 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13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건 누구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지독한 핍박자였던 바울이 빌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스테반을 돌로 칠 때 저놈 죽여야 된다고 한 그런 나쁜 놈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내가 그들을 고초를 주고 이랬던 나쁜 인간인데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었다면요, 그는 절대로 예수님 만나서도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해.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의 십자가 피로 나는 용서받았으니 과거 이런 내가 잊어버리고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비전, 내게 주신 부름의 상,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이제 달려가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것, 뒤의 것, 이전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신 축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이전 일, 애적 일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나는 옛날에 이랬는데 나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패, 부끄러웠던 것들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것을 뒤에 것을 잊어버리라 했잖아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또 누가 이랬었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계속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래요. 자, 그러면 계속 보겠어요.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 이거 보세요.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뭐를 한다고요? 새 일을 행할 거라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는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광야에 길이 없는 광야의 길을, 사막에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을 내리니 너희들이 이전 일을 기억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지 않고 앞으로 그걸 잊어버리고 나아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며 강이 없는 곳에 강을 만들어 줄 것이다. 새로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결코 과거에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 나쁜 놈 네가 나한테 이랬지 이러고 있는 순간에는 결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길,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 축복의 강물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오지 않습니다. 자, 거기 계속 봐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과거의 이전 일, 옛적 일을 잊어버리고 생각지 않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너 여러분에게 그것을 마시게 해 주시겠다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이상 과거의 아픔, 상처, 실패, 부끄러웠던 일 때문에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이런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속히 여러분이 이전 일, 옛적 일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꿈과 비전,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거의 그런 아픔과 상처, 실패, 부끄러웠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 새로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앞에 건 잘라먹어버리고 어떻게 하네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먼저 이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속에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과거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리라. 이런 결단. 그리고 용서받고 용서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고통을 줬던 사람들은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못 나가요, 여러분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앞을 향해서 나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신다 했잖아요.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신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축복, 새로운 삶을 사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